부정선거 문제를 이제 뭐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거론하시는데 제 성향도 이렇게 뭔가 하면 이제 중요한 일을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만 뭐 저보다 훨씬 더 황 후보님도 아주 집요하게 그냥 그 중요한 문제를 다루시구나. 그게 이제 부담이 좀 많으실 건데 벌써 오늘 그 뭐 국민의힘의 선관위에서 유가 원칙에 대해서 그 문제를 거론하라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아, 예, 그 무슨 잘 그 내가 이 납득이 안 되는 얘기를 좀 했죠. 저는 이제 그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생겼던 부정 공작, 부정 선거 공작, 부정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다 팩트에 기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를 갖고 그렇습니다. 4.15 네. 총선 직후에도 많은 부정선거 의혹들이 제기됐죠. 제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증거에 입각해서 말을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뭐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타당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법을 공부한 사람이고 또 총리까지 한 사람이니까 책임 없이 얘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증거에 입각한 그런 이야기를 하느라고 자제를 했습니다. 근데 금년 6월 28일 날 인천 연수 을에서 최초의 재검표를 하면서 수 없는 불법 증거, 불법 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만 보더라도 제가 유카 원칙이 없는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말해요. 아마 유카로 말하면 2021년 6월 28일 인천 연수 을 이렇게 다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거기서 정말 많은 증거 불법 선거의 증거물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데 당에서 저에게 권고라는 이름으로 주의를 주었습니다. 뭐 이건 정말 제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1차 때까지는 제가 참았습니다. 참고 참았는데 며칠 전에 2차로 이제 아예 그냥 정식으로 당 선관위원회 명의로 저에게 같은 취지의 주의가 왔어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없어서 제가 공개했습니다. 왜 당당하게 얘기를 못하고 이렇게 슬그머니 돌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저 선관위원장 이름으로 보냈다가 제가 사실 참았어요. 참아서 그랬는지 이제 정식으로 선관위 명의로 이렇게 보내왔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사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처음에는 사신 비슷하게 예. 선관위원장 명의로 선남으로. 예 그리고 정말 비공개로 보낸다 이런 취지로 보냈습니다. 제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 당의 선관위가 잘 운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냥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정식으로 오늘이 아니라 29일이죠. 29일날 9월 29일날 예. 정식으로 황교안 후보자가 제기한 경선관리 문제에 대한 답변이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이렇게 잠 예. 보시는가 조금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조금 더 올려주시죠. 이렇게 예. 제가 오늘 방송을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예, 공문이 왔어요. 여기 보면 이제 1차에 비공개로, 권고한 내용이 거의 그대로 다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유카 원칙에 기반한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6.28 연수 의뢰에서 나온 그 이상한 투표지. 이거보다 더 명확한 증거물이 어디 있습니까? 뭘 더 보여줘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지금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근거 없이 말을 하겠습니까? 지금 쌓였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그래서 그런데 명확한 물증이나 인적 증거를 근거로 하고 있지 않다. 가만히 있었더니 아예 그냥 정식으로 공문으로 해서 예.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불법 부당한 경선 관여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뭐 여러 번그 증거 제시들을 한 바도 있습니다. 뭐그 뭡니까? 선관위원회에서 관외 사전투표용지를 받았을 때그 선관위 이름이 이제 그 기재가 쭉 되는 거죠. 누가 받았나 관계자들이 하는 막 그것이 선관위원회 명 이름이 적히게 되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관위원 직원 이름이라고 하면서 깨씨 뭐 희씨 이런 사람들이 그냥 엄청 많이 있었단 말씀이죠. 이게 선관위의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입니까? 선관위 직원이 받았다고 하고 있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들에게까지 들어왔습니다. 이런 증거물이, 불법 선거의 증거물들이 쌓이고 쌓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부분에 관해서 이제 문제를 제시하는 것이고, 뭐 다른 할 말이 있으면 입증을 하면 됩니다. 저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투표용지가 개표할 때 나왔다. 그 사이의 시간이 사전투표의 경우에 4, 5일 지났다. 거기에서 누군가 이 표갈이를 한거 아니냐? 이거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투표하지 않은 용지가 나왔겠습니까? 그거 이제 선관위나 또 대법원이 밝히면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증거를 다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럼 판결까지 할까요? 이제 선관위나 또 대법원이 답할 차례입니다. 정말 공을 그쪽에 돌리셨습니까? 6월 28일 이제 인천 연수원에 재검표가 있고, 그 다음에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은 7월 23일 날 기자회견 하셨죠. 부정선거 관련해서. 기억이 나십니까? 뭐 제가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6월 제가도 28일 정확하게. 이후에 네, 이제 우리 관계자들하고 논의도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마친 뒤에 곧바로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8월 23일 날 경남 양산을 경우에는 직접 재검표에 참여하셨고, 또 8월 30일 날 영등포 올해 재검표에서 또 참여를 하셨고, 참관인, 자격이 참관인이죠. 참관인으로 참관, 저, 봤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다 확인하셨으니까, 이제 그런 그 공문서를 황교안 후보의 페이스북에서 보고 제가 갖게 되는 생각은, 뭐 지금까지도 늘 그런 생각을 가져왔지만, 정말 그 사실과 진실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실과 진실을 듣고 그냥 은폐하거나 은닉하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나 집단들이 참 의외로 지금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더 하신 아마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또 공개하고 그냥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경고한 것도 웬만한 그런 용기가 아니면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뭐, 일단은 뭐 그게 경선을 관리하는 그런 조직이니까, 지금 국민의힘에. 그런 공문서를 받았을 때 느낌이나 기분이 어땠습니까? 이런 공문서 처음 받아봅니다. 제가 뭐 공직 생활 오래 했고, 뭐 정치도 했습니다만은, 이런 공문서 처음 받아봤고, 또이 내용이 제가 수긍이 가는 것 같으면, 이렇게 말하지 않죠. 수긍이 안 가는 것을, 적어도 선거 문제에 관해서, 뭐 선거 전문가인 저한테, 납득이 안 되는 이런 그 문서를 맨 처음엔 사실 슬쩍 넘겨본 겁니다. 제가 이제 보셨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이제 봤겠지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고 나서 이런 정식 공문이라고 하면서 당 선관위원회에서 저에게 보내온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문제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욕하면서 배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걱정이 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그런 뭐 선관 저 국민의힘 내부의 선거관리위원장도 얼마나 주변에서 이제 체근을 했겠습니까?
제 양반 입좀 다물게 하라고. 뭐 저는 선관위원장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데 막 주변에서 정말 뭐 견디기 어려운 이런 이야기도 있었겠죠. 당 내부뿐만 그러나 아니고 당 내부에서도 안 있었겠나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당이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을 똘똘 뭉쳐야 될 그런 시점에 이런 적절하지 않은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은 정말 우리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황교안 후보님이 이렇게 뭐 은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가벼운 사람이 아니고 지나치게 그냥 그동안 묵직해서 그냥 이렇게 비난을 많이 받은 또 그런 공안 검사로서도 그런 소위 선거 사범이라든지 또 그런 대북한 관련된 그런 사건들을 많이 다루어 오셨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했고 또 총리를 지냈고 또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고 당 대표를 지냈고 이랬으니까 저 양반이 뭘 이야기를 하면 진짜 한번 경청해야 되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시민들 사이에는 많은데. 그런데 이제 이해관계가 걸린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아, 황교안 후보가 이야기를 하면 한번더 우리가 그렇지 않던 사람들도 저 양반이 이야기하면 저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뭐 저는 뭐 언제 기회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어머니가 저를 43세 낳으셨습니다. 아주 노사님이. 무학이셨고 피난 와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근데 저한테 계속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하신 것이 공부해라가 아니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거짓말하면 안 이런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그래서 제 머리에 꽉 각인이 돼 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뭐 그런 말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일도 없고 또 그걸 이제 정치적으로 뭐 이렇게 튀겨가지고 하는 그거 못한다고 좀 계속 제가 지적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못한다고 제가 그거 보고 하죠. 제 경험에 비추어서 판단한 것이 맞을 겁니다. 뭐 맞을 거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면 무효다라고 하는 얘기도 한 것이고요. 근데 이런 공문을 보내거나 또 저에게 그런 이제 지적을 하는 분들이 선관위에 있는 분들이 아마 저보다 더 사실은 많이 알까? 또 더더구나 이제 법원에 계신 분들이 그럴까? 당에 있는 분들은 더더구나 어떨까? 뭐 그런 관점에서 좀 서로 겸손하게 상대방의 주장을 경청하는 것이 경청하는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